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의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구성을 점점 조금씩 더 높여가고 싶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느리게. 그렇지만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최초의 길을 혼자서 열어가는 선수입니다. 차준환 선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계선수권대회가 거의 올림픽에 맞먹는 대회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시즌 중에 있는 가장 큰 경기입니다. 예, 이번에 은메달. 네. 한국 남자 선수 사상 최초로 메달을 따냈는데 그것도 은메달. 네. 예. 어떻게 아쉬웠어요? 많이 기뻤어요?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위나 결과보다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좀 풀어나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또 2위를 함으로써 다음 시즌 세계선수권에서 또 3명의 남자 선수를 출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가장 좀 뿌듯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차준환 선수의 은메달로 세계선수권 우리 출전권이 두 장이 더 늘어난 거죠? 네네. 아,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우리 동료 후배 선수들에게 또 길을 열어준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차준환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사실 차준환 선수 경기는 말이죠. 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인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켜보다가 안타까워했어요. 이렇게 네. 한번 실수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탄식이 쏟아지고 말이죠. 네네. 세계선수권과 올림픽 어떤 대하는 자세가 좀 많이 다릅니까? 가슴이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일단 올림픽 때도 그랬고 이번 세계선수권도 정말 제가 즐기면서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경기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지만 그냥 즐기면서 제가 연습했던 것들을 무사히 풀어나가길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탔던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이번 세계선수권 은메달로 그 아쉬움을 좀 덜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올림픽 때의 경험이 또 이번 시즌 저에게 돌아와서 또 세계선수권에서 또 좋은 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차준환 선수 경기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대단히 영리한 경기를 했다. 왜냐하면 고난도 그 점프, 뭐 사회전인가요?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지 않고서도 예술성이나 완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쪽에 집중을 했다. 네. 반면에 이번에 동메달 딴 선수는 사회전 점프를 차준환 선수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네. 오히려 메달은 차준환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그 선수는 동메달. 이건 의도했던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예. 좀 더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좀 수행을 하고자 했고요. 더 좋은 퀄리티로 사회전 점프와 또 나머지 요소들을 연습을 비시즌 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차준환 선수가 저 쿼드러플 살코와 토룹이라고 하는 게 나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쿼드러플 살코는 뭐고 쿼드러플 토룹은 뭔지? 일단 쿼드러플 살코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사용해서 도약하는 점프인데요. 아, 스케이트 그 날에 네, 엣지를 사용해서 도약하는 점프이고 쿼드러플 토룹 같은 경우는 토픽을 이용해서 도약을 하는 점프입니다. 토픽은 어느 부위? 이제 날의 앞부분. 앞부분, 네. 앞부분. 네. 아, 토 이렇게 네. 얘기하는. 토와 엣지를 사용해서. 그럴 경우에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뭐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아무래도 예. 이 점프는 아니긴 한데 예. 또 다른 점프, 다른 엣지 점프는 이제 또 예. 엣지가 불 정확하면은 좀 네, 그런 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에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 네, 네. 그때까지 차준환 선수 어떻습니까? 세계 이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자꾸 사회전, 사회전 반까지 막 이 회전수를 높여가는 게 흐름인데 네네. 차준환 선수는 앞으로 3년은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3년도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고요. 물론 세계적으로도 좀 더 기술적으로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저 또한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지만 차근차근 저만의 속도로 좀 더 남은 3년을 빈틈없이 꽉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차준환 선수보다 뭐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이나 이럴 때 더 위에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그 선수들 가운데 다음 동계올림픽까지 같이 경쟁해야 될 선수들이 있는데 네. 차준환 선수가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선수. 지금은 내가 약간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3년 뒤에는 내가
대등하거나 더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경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무언가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한 경기를 하기보다는 저만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배움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된다면 경기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만족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나한테 집중하자. 네. 다른 선수 의식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하면 또 즐기면 더 나은 경기가 나오더라. 예.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받은 점수가 차준환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받은 점수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장 높습니까? 아니면은 네. 저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이기도 하고요. 거의 300점에. 네. 그렇죠? 쇼트와 프리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네네네. 합산 점수인데 합산 점수로 296점을 받아서 네.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가 301점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차준환 선수의 목표는 일단 눈앞의 목표는 300점을 넘어가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더 높은 점수를 바라본다면 300점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역대 선수들 그 최고 점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이선 첸 같은 선수가 335점. 근데 격차가 상당한 것 같지만 저거 뭐 차준환 선수도 할 수 있는 점수죠. 어떻습니까? 335점은 정말 높은 점수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네, 정말 높은 점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만의 속도로 또 저에게 차근차근 집중하면 저에게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통 일반 대회 할 때는 크게 관심을 못 받다가 네. 세계 선수권 올림픽 열릴 때 쫙 집중이 되는데 이 김연아 선수의 공이 크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 이후에 세계선수권에서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딴 대회가 이번이 처음이다. 네.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르네상스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흥분하시는데 네. 여자 스케이팅에서도 이번에 은메달 땄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남자 피겨에서 차준환 선수가 은메달 땄고 네. 뭔가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뭔가 특별한 이유보다는 정말 사실 그동안에도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했는데 이번 시즌에 정말 다들 뭔가 연습했던 대로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한 3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해외 전지 훈련도 하지 못했는데 네. 그 또 크고 작은 부상 그 선수가 늘 뭐 달고 가는 인생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더 국내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훈련에서의 장점들을 좀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런 부상 관리들도 철저히 잘 하고 있고 예. 또 국내 훈련을 하면서 저한테 또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준환 선수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게 이번이 몇 번째죠? 네 번째죠. 네네. 예, 정말 감사하고 그 차준환 선수의 성장사를 뉴스 브리핑이 어떤 네. 면에서는 이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까지 차준환 선수가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차준환 선수에게 피겨스케이팅. 아마 인생의 목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피겨스케이팅이란 무엇일까요?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진짜 그냥 그저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뭔가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차준환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 마치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했을 때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은 차준환 선수가 모든 연기를 마치고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나요. 그 눈물 지금 기억이 납니까? 왜 눈물이 났었는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올림픽까지 출전해서 그래도 좋은 경기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차준환 선수 두 번째 경기할 때 첫 번째 점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분들이 우리 응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딱 그 차준환 선수 넘어지고 나는 보면 안 돼. 텔레비전을 껐어요. 아, 진짜요? 차준환의 이나바워입니다.
마지막 저 장면은 저도 아까 잠깐 껐다가 네. 다시 봤어요. 너무 궁금한데 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4년 뒤에도 저 모습, 더 발전된 모습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차준환 선수와 저의 지난 몇 년 동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어때요? 첫 출연했을 때 보니까 5년 전이면은 네. 어유 되게 뭔가 예. 감동적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차준환 선수의 시선은 당연히 다음 토리노 동계올림픽으로 가 있겠죠? 네, 네. 아무래도 항상 선수 시절의 꿈이기도 하고 해서 다음 올림픽이 저에게 또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마음이에요? 다음 올림픽 이 3년 동안의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롯이 차준환 선수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몫인데. 네. 아무래도 올림픽이란 저에게 있어서 좀 항상 많은 경험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저 뭐랄까요? 그냥 여태까지 했던 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열정적인 마음과 또 가장 중요한 건 좀 즐기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좀 좋아하는 저의 피겨스케이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뒤 올림픽에서도 네. 차준환 선수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빛나는 성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차준환 선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으면 네. 또 그걸로도 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자, 차준환 선수가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